아니 여기 이쪽. 어? 형이 키면 3MC 같아, 3MC. 아니 왜 같이? 3MC 같아, 3MC. 원래 하던 분 같죠?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걸스데이 지금 뭐 매니저를 하고 있는 황태원이라고 합니다. 황태원 매니저입니다. 황태원이요. 황태원. 얼마나 되셨죠 지금?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됐습니다. 걸스데이 1년 동안 겪어보니 어떻던가요? 1년이나 됐어요? 네? 우리 소진 양은 어떤? 어때요? 멤버입니까? 1년 동안 겪어보니. 소진, 제가 나이 어리거든요. 네네. 소진 누나는 누나예요? 소진 누나는 누나예요? 어? 누나예요? 아, 누나요? 저쪽이 서른인데? 이제 서른밖에 안 됐는데 그럼 나이가 지금 어떻게 저 89년생 89년생이요? 89년생이 몇 살이지? 27?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집안이 어려워서 집안이 아, 열심히 또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죠? 그만 위안합니다. 그러면 일단 굉장히 미스테리하지만 소진 누나는 어디가 그렇게 누나는? 예. 어떤 누나입니까? 예, 정말 잘 챙겨줘요. 아, 어떤 걸 최근에 좀 챙김을 당했습니까? 네. 그냥 뭐 밥도 그렇고 뭐 밥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네. 가지고 따로 뭐 생일 선물 같은 거 받은 적 있습니까? 아직 생일이 아닙니다. 아, 네, 1년 된 데 생일이 안 지났어요? 7월 달입니다. 어? 아, 당황했네요. 며칠이에요? 20일입니다. 오! 20일. 다음 주에 다음 주? 생일날 혹시 받고 싶은 선물 소진 누나한테 선물 네. 받고 싶은 누나한테. 누나한테. 요즘에 집에서 노트북을 좀 하고 싶어요. 아! 야, 세다. 노트북. 아, 노트북. 노트북 편의를 해서 노트북 하고 싶은 게 필요해. 왜냐면 노트북이 있으면 우리 걸스데이 모니터도 좋은 하고. 모니터도 하고 댓글도 달아줄 수 있고 그러지 마세요. 사실 겪어보면 좋은 누나입니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그죠, 네. 예. 아, 소진 누나에게 받고 싶은 게 노트북. 예, 그렇죠. 다른 분들은 동생이니까 좀 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남은 건 벌칙입니다. 네. 자, 저희 벌칙 입장하도록 하죠. 지금 땀도 많이 흘리셨거든요. 네. 예, 딱 좋은 벌칙 같습니다. 여러분 자, 신발 벗으시면 그 인도에 인도에 가면 그 갠지스 강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 고행하시는 분들 많이 또 마음 정화하시잖아요. 네. 정화하시라고 네. 이렇게 지금도 땀이 많이 젖어 있어요. 네. 예 예. 아, 네. 정말 미안할 만한 일을 시키고 아 저희 지금 인피니트 그다음에 에이핑크 아 했습니다. 자, 틀린 소진 양이 물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아. 그렇죠. 들어가시고요. 자, 세 분의 기회 중에 한 번을 우리 소진 양이 뿌려주십니다. 자 앉아요. 아 위에서부터. 예. 아 그렇죠. 자 그리고 물 뿌리기 전에 어떡해. 서로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러세요. 오빠 머리살 되게 신경 썼는데. 이왕 떨어뜨리는 거 분위기 있게 위에서 아래로. 태연아 미안해. 오빠 지금 머리가 하얘서 안무 몇 번 더 네. 틀릴 것 같아.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오빠 어떡해. 오빠 태연이 안녕. 안 시원해. 안 시원해. 안 시원해. 아 어머님이 밑둥이 등목시켜주는 누나가 느낌. 동생에게 아, 빵 터졌네요 본인도 본인도 빵 터졌네 누나가 동생에게 예 수건 주세요 예 수건